알배서요. 알배서 더 맛있대요. 여기 사는 사람분들이 알에 대야 맛있는 거래 이게. 알 안 배면 별로 맛없다던데. 아니 알도 무슨 이상한 맛이나 그냥. 제가 원래 이런 거 못 먹거든요. 원래는 새우 이런 거 이런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새우는 너무 갖고 그냥 가끔 꽃게 같은 거 먹다가 꽃게 이상한 꽃게 먹은 그런 맛? 꽃게가 살짝 맛이 간 꽃게 맛? 살짝 그런 맛이 나요. 짬처리로 떡락했냐 시부네. 아니 짬처리가 아니라 삼촌 좋아하신다면서요. 오늘 냉동 포장할게요 삼촌. 아 이거 바다 바퀴벌레 아니에요? 아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 웬야야. 아닌가? 새우보다는 맛이 없는 게 확실해요.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오빠가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알아? 자기 안 먹어봤잖아. 오빠 안 먹어봤잖아. 어이가 없네. 자기도 안 먹어봤으면서 그 정도 아니래. 저게 먹어볼까요? 먹어봐자. 다시 구워줄게 한 마리. 됐어. 살려주자. 살려주래요. 아니 안 먹어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래. 어이가 없네. 신청곡 봤습니다, 여러분. 구경인 나리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가 세간경 끼고 먹어서 그래. 난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맛있더라. 나 세간경 안 끼고 먹었는데, 진짜로? 진짜 넌 기대하고 먹었잖아. 나 진짜 대박 기대하고. 와, 이거 진짜 맛있는 거다. 딱 먹자마자. 맛없어? 그랬어요. 근데 진짜 저는 웬만하면 다 맛있다고 하는 거 알죠? 저 맛없는 건 맛없다 하고요. 맛있는 거 많아요. 날개 안 먹어서 맛있어. 날개보다는 맛있죠, 그래도. 두 마리 구워서 한 마리씩요? 먹어봐 좀. 뭘. 맛은 봐야지 잡았는데. 응? 라면에 넣어서 먹을게 나는.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한 개 통째로 먹을 수 있어? 아니 씹어 먹어야지. 껍데기도 뭘 대가리도 다 통째로? 그거 다 통째로 나뉘고 있지. 구경인 나리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구워 네. 먹어. 구워 먹어보자. 한 마리 알 안 된 거 구워 먹어보자. 임신한 애들은 나중에 살려주면 되니까. 임신 안 한 애로 한번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자, 굽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막 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를. 그냥 구워 먹어. 버터를 바르면 되지, 위에 그러면. 버터를 위에 한번 발라. 쌈장을 발라서 굽던가.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스며 들어가겠지. 자, 버터를 발라서 구워 보겠습니다. 식용유 없냐? 네! 식용유가 없어요. 여기가 펜션이라 가지고 식용유 안 팔아요. 몰라. 근데 여기에 통째로. 아 산채로 구우니까 또 너무 잔인하네. 미안하다. 잔인해! 못 보겠어. 꼼뜩꼼뜩해. 미안해. 가려야겠어. 불쌍하다 뭔가. 아 너무 좀 그렇네.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워해요. 소피아는 메뉴 등장은 구경인 나리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조개도 산채로 구워놓고 차별하냐. 조개는 속이 안 보이잖아. 이렇게 딱 닫혀져 있는데 난 너무 괴로워해요. 좀 달라요. 불쌍해요. 너무 잔인해. 막 뒤집어져서 막 이렇게 꼼짝꼼짝해요. 괴롭다고.
아빠 죽여진 것만 사 먹을게요. 너무 자연하다. 보경인 나리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너 조개 아까 잘라서 구운 거 봤다. 잡았네. 아니 조개는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조개는 다리가 없잖아요. 팔다리 눈이 없잖아. 얘는 눈, 팔, 다리 다 있다고요. 눈이 나를 째려보고 있어요. 달라요. 얘는 다르다고. 달라. 얘는 좀 다 죽었나? 아직. 아 살았어. 아직 검출돼. 미안하다. 아 어떻게 불쌍해. 얘는 좀 불고통스러워. 보경인 나리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조개도 살려고 꿈틀댄다. 팔다리가 없죠, 근데. 조개는 팔다리 눈이 안 보여요. 이거는 달라요. 한가지는 죽어져서 나오잖아요. 죽어져서 나오는데 괜찮은데. 그냥 사람은 통째로 얘가 한참 죽이는 느낌 나니까 너무 미안하네. 새우도 죽어서 팔잖아요. 살아있는 새우 안 팔아요. 살아있는 새우 파는 거 많잖아. 아, 살아있는 새우 먹은 게 없어. 아. 응. 호찬이가 왜 살지? 아, 죽었다. 아, 불쌍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아직도. 나린이 수시개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저 조개 돈 주고 사온 거 아님 진짜 잡은 거임. 왜 아직도 믿고 있었어? 사온 거죠. 뚜껑을 덮어놨어요. 불쌍해서. 보기가 좀 미안해. 아 깜짝이네. 방송했다 나중에 킨 거예요. 전 라면만 먹었는데 부럽다. 네 깜짝이니 여기요. 깜짝이니. 아, 나 진짜 믿었잖아. 진짜로 그거 이때까지 믿었다고? 대박. 그거 지금까지 믿고 계시다니. 이렇게 한 명 낚고 이렇게 또 한 명을 낚았다. 오늘 낚시는 대성공! 이제 4천 낚았으면 다 낚은 거죠. 아직 다 낚았지기네. 고공을 보고 싶었는데. 보고 싶었다고요? 누구를요? 깜찍이니? 저를요? 치즈 한 봉지 더 줘. 제가 낚시는 너무 못하니까 시청자라도 낚아야지 어떡했어요. 뭐라도 잘 낚아야죠. 저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라도 하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게 버터가 없어졌네? 버터 여기 있다. 버터를 발라야지. 내가 불 뒤집었는데? 왜? 뒷면 좀 익었으니까 이제 아, 밑바닥도 그래? 익혀야 될 거 같아. 그래. 아까 내가 좀 덜 익은 걸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퇴근하고 라면 먹고 정리하고 왔어요. 라면 저도 먹을 거예요. 라면 무슨 라면 먹었어요? 가리비 끝도시 나오네. 당순이 이제 다 돼갑니다. 나 진짜 이거 2만원치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15,000원치만 사서 다행이지 진짜. 오늘 15,000원치만 샀거든요. 다행이지. 아무리 봐도 제 눈엔 너무 조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누에 나린이 수시개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사리비로 싸대기 몇 풍. 사리비요? 아 가리비로? 누가 때려요 이거를. 싸대기는 100풍입니다 여러분. 싸대기는 100풍으로 그때 정했거든요. 나를 때리는 걸 좋아해 모두 다. 우리 엄마 근데 진짜 개세게 때려가지고 진짜 나 태어나서 엄마한테 뺨 처음 맞아봤어. 그 엄마 원래 안 때렸거든요. 안 맞았어요 저는. 공부 못해도 안 때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다들 인사하세요, 여러분. 켄이 어서오세요, 보하!
누르신 분들은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엄지척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 근데 제가 밤에 그거 그 갯벌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별로예요? 나 이거는 좀 살려주면서 그냥 산책 겸 산책 겸 다녀올게요. 뭘 잡지 말고. 함촌 이거 좋아하면 좀 더 잡아주고. 함촌 이거 좋아하시면 제가 더 잡아드릴 수 있어요. 저 잡는 재미라서 저는 어차피. 저는 먹지는 못해도 잡는 건 잘합니다. 잘한다고? 열 마리 잡았으면 잘했지 뭐. 한칸 맛에 가던가 말던가. 죄송해요. 네, 알아서 결정할게요. 제가 가서 한번 동체만 보겠습니다. 형님 내일 쉬나요? 내 깜짝이님은 주말에 쉬면 쉬어요, 여러분. 주말에만 쉬는 분이십니다. 오늘 뭔데도 근데 삼겹살이 제일 맛있다. 전 인사 안 하셨군요, 삼촌 형님요. 다들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이쁘시게님은 이슬이 삼촌이에요. 아이디가 논이에요, 논이, 논이. 영남이님, 몇 시에 퇴근하신다 했죠? 쉬는 날도 없이? 삼겹살이요? 좀 남았어요. 한 팩 남았는데 저희 오빠가 없어졌네 갑자기. 오빠 왜 들어간 거야? 오라 해야겠다. 삼겹살 좀 더 먹으라고 오라 할게요. 제가 일단 오빠는 이거 좀 굽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저희 오빠 좀 데려올게요. 삼겹살 좀 더 남았고. 아니면 갑자기 혼자 사라졌지? 혼자 사라졌네. 좀 같이 먹지. 혼자만 사라지다니. 시사 빨수. 이런데 오면 이렇게 같이 먹는 재미인데. 그렇지 않아요? 헛. 네, 갔다 올게요. 저희 오빠 잡으러.